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같은 거 뿅뿅뿅 올라와 있으면은 하얗게 올라와가지고 붙여서 올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땅나 잡지를 눌러주고 속수분 채워주고 야매로 만들어졌다라는 진짜 이걸로 해보면 완전 다릅니다. 그 샵에서 진짜 자주 발라주는 이게 그렇게 화장이 잘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롱이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컨텐츠죠. 바로 스킨케어 털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제롱이들이 스킨케어 털기만 올리면은 또 찐템들 총출동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이게 또 출연자 섭외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귀한 게스트분 모셔봤고요.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한 2, 3년 전쯤에 제 찐친들 마침말백 털 때 이제 같이 나와줬던 뷰티 유튜버 인구라는 친구고요. 일단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유튜버 인구입니다. 네, 인구가 진짜 이 스킨케어에 완전 완전 진심이고 또 피부가 정말 제 친구들 통틀어서 거의 뭐 탑3 안에 들 정도로 진짜 피부 엄청 애기 같은 맨들맨들한 피부인데 뭐 단순히 타고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구의 이 스킨케어 털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셔봤고요. 피부 타입이랑 그리고 또 어떤 기초 느낌을 좋아하는지 한번 네, 싹 털어주세요. 제 피부 타입은 건성인데 환절기나 이제 때때로 계속 피부가 조금씩 뒤집히는 스타일이어서 뭐 일상적으로도 관리를 많이 해주지만 그런 응급 처치를 해주는 제품들도 잘 쓰고 있고 뭐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좀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종류로 많이 해주고 있고 밤에는 진정 위주 그리고 보습감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일단 건성 김미연이시고 네. 수분 보습 진정 저랑 또 약간 겹치는데 저는 또 쭈부지 피부인데도 수분 보습 진정에 진심이고 인구는 건성인데 수분 보습 진정이니까 아마도 저보다는 조금 더 보습감 있는 그런 진정템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처음에 수분을 잘 넣어주기 위해서는 피부에 뭐 각질이나 노폐물 같은 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기본에 충실하는 스타일이시다. 네, 저는 그 근본부터 케어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일소의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 원래는 일소 코팩으로 먼저 사용해보게 됐었는데 그게 코에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각질이나 뭐 노폐물 케어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이거는 일소의 그 일제를 담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화장솜에 잘 적셔가지고 내가 얼굴에서 뭐 블랙헤드나 이런 거 빼주고 싶은 부위 아무 데나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붙여서 쓰고 이거 알아. 아니 나 이거 테무에서 똑같은 거 봤잖아. 그니까 나도 내 테무템 봤지. 근데 아무래도 똑같은 거 맞는 거 같지 않아? 아무튼 이제 인구의 루틴은 요거를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일단 피지를 불리고 그러면 이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같은 거 뿅뿅뿅 올라와 있으면은 하얗게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얘를 싹 갈아버린다? 응, 싹 밀어버린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쓰나요? 저는 한 번 정도 하는데 많이 할 때는 두 번? 제가 또 테무에서 산 아이템이 있는데 오늘 테무 핫하다. 좀 웃기게 생기긴 했어요. 이런 코 뭐야? 어떻게 보면 코기는 한데 코 뭐야? 코 뭐야? 패드여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요걸 적셔서 올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맞아. 근데 이거 한 겹이야?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한 장인 것 같기는 해. 그래, 이 엄청 얇은 거 그치? 너무 얇아서 저는 두세 장 아니면 그냥 다섯 장짜리로 쓸 때도 있어. 네, 이렇게 해서 각질 케어 한번 싹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뭐 쓰시나요? 첫 단계가 바로 이 알로에 팩입니다. 이것도 너무 또 핫한 제품이어가지고 이거는 브링그린의 알로에 99% 수딩젤. 일단 왜 이 알로에 팩을 하게 됐냐면 얼굴에 좁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이 피부 각질이 꺼슬꺼슬하게 진짜 누가 봐도 건조해서 진짜 일어나는 각질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근본적인 뭔가 수분부터 빠르게 넣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늘 되게 근본 많이 찾으신다. 오늘의 컨셉은 이렇게 건성 근본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안에 속수분부터 잘 채워주기 위해서 세안하고 나서 첫 단계에 도톰하게 얼굴에 깔아주고 2분의 1 화장솜이나 이거 뭐야? 쿠팡, 이것도 쿠팡템인데요. 와, 나 이런 거 사서 쓰는 사람 처음 봤어. 이거 마스크 진짜 스킨케어에 진심인 사람들만 쓰는 요것들을 이제 물에 적셔서 그 도톰하게 깔아준 위에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로에 겔이 원래 그냥 놔두면 점점 굳고 때처럼 밀리고 알갱이 알갱이가 되는데 물에 적셔가지고 이걸 위에서 붙여놓고 뭐 그 시간에 머리를 말리고 이렇게 해주면 알로에 겔이 굳지도 않고 이 팩이 아무래도 눌러주다 보니까 더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몇 분 정도 있어요? 저는 머리 말리는 동안이니까 한 10분에서 15분? 그러면 그거를 떼어내고 나서는 씻어내나요? 아니면 떼어내고 나서는 저는 그 스패출러 가지고 너무 많이 남은 거는 그냥 걷어내거나 아니면 뭐 토너 패드로 그냥 닦아내고 요거 썼던 걸로 닦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걷어내줘요. 근데 흡수시켜줘도 됩니다. 각질은 눌러주고 속수분 채워주고 또 이게 알로에 겔이 발라보면 안 돼. 진짜 시원해가지고 열감도 잘 낮춰줍니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하고 토너 패드로 닦아낸 다음에 화장을 만약에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기초를 그냥 원래 하는 순서대로 똑같이 다 해주나요? 저는 그대로 합니다. 유명한 네이처 리퍼블릭도 있고 많은데 브링그린을 쓰신 이유는 뭔가요? 알로에 겔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트러블이나 뭐 문제가 없다는 제품으로 아 후기를 보고 네 그냥 바로 얘를 썼는데 너무 좋았던 거죠. 각질 케어하고 이제 수분 쫙 넣어주면서 근본 케어 해주셨고요. 이제 토너 패드인가요? 네. 이 토너 패드는 사실 제가 이제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우리가 선물을 너무 많이 받는데도 그 중에서 제가 찾아서 쓴 제품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요즘 입소문을 좀 타고 있는 토너 패드. 나도 진짜 많이 봤어. 내 친구들도 그 뷰티 크리에이터 친구들 뭐 이거 라이브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게 좀 바이럴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느낌? 일단 얘는 이름에 쿨링이 있다시피 엄청 시원해요. 쿨링 효과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옆에 막 적혀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5.7도? 얘는 몇 도야? 얘는 안 적혀있네? 얘는 좀 쿨링 자신 없나 봐? 아니 뭐지? 왜 얘는 적어놓고 얘는 왜 안 적어놨을까? 마스크팩에 있기로는 4.몇 도 아 온도가 조금 낮아서 자신 없는 거 봐. 아 시카 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시카가 더해졌다 대신. 오케이 진짜 냉장고에서 나온 것 같다. 이거 근데 한 장이야? 되게 두껍다. 이 시카 패드는 조금 두께가 있어요. 왜냐면 거즈면이어가지고 좀 두께가 있고 얘는 완전 그 수분 토너 팩 해주는 완전 얇은 얘네가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뭐 냉장고에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붙여도 엄청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분을 진짜 오래 머금고 있어서 다른 토너 패드보다 붙였을 때 그 팩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돼요. 얘는 솔직히 딱 보니까 닥토용은 아닌 것 같아. 닥토를 하기엔 조금 아까운 느낌. 엄청 에센스가 팍 머금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각각 추천을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뭔가 피부가 예민하고 붉은기가 고민이고 진정의 효과가 필요하다 하면 무조건 이거 시카고요. 그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좀 깔끔하고 마일드한 느낌이 좋아 하면 그냥 쿨링 패드로 가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세럼인데요. 이거는 넘버즈인의 판토텐산 액티브업 수딩 세럼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이름에 수딩이 있다시피 엄청 가벼워서 여름철에는 너무 무거운 제품을 올리면 피부가 답답하고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 일 없이 정말 가볍게 피부에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인데 일단 이름에 판토텐산이 있잖아요. 이제 트러블의 원인을 찾아보면 모공 속에 뭐 피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피지들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트러블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건데 이 판토텐산이 모공 속에 피지를 케어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트러블의 근본부터 잡아볼 수 있다. 아 여러분 제가 왜 웃냐면 광고도 아닌데 가기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지금 한 10번째 피부 피지 피부 그런 피지 같은 트러블을 아, 이 판토텐산이 조절해주다 보니까 요걸 쓰면 아니 지금 땀이 나네. 아니 내가 가지고 아무튼, 있는 지식을 말하고 싶고 꼭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 판토텐산으로 뿌리를 뽑자 트러블의 그 근본부터 케어를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원인과 합니다. 결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아, 아주 진짜 꿈에도 나보겠어요. 그 다음은 사실 제가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아까 계속 저희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이거 오해받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오해받기 싫은. 하지만 아, 이게, 즐거울 수밖에 없어. 제가 하도 워낙에 많이 쓰고 제가 마켓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하도 스토리 올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알게 돼가지고 아니 언니 곧 마켓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짜고 치는 그런 거라 생각할까봐 걱정이 됐다. 근데 있잖아 구매 내역 있잖아 너가 산 거라며. 이렇게 리필까지 같이 오는 걸로 사서 이거까지 들고 왔어요. 네네네. 제가 뭐 때때
실제로 피부가 계속 뒤집혀진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한번 뒤집혀져가지고 이거는 진짜 트러블 직방인 제품으로 찾아야겠다 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찾았죠. 그러다가 이걸 샀는데 진짜 금방 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기도 좋더라고요. 막 바르기 좋고 좀 효과도 진짜 빠르게 나타나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진정 효과가 진짜 큰데 일단 이제 제형이 약간 되게 미끈미끈하게 가볍게 발리는데 이 미끈함이 피부로 싹 흡수가 돼가지고 피부도 약간 매끈하게 딱 되는 느낌?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걸로 빠르게 진정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 이건 이 정도로만. 다음으로 또 세럼입니다. 이렇게 제가 세럼을 되게 좋아하네.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앰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세럼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두 개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제품이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코스알엑스의 더 나이아신 아마이드 15 세럼인데요. 이건 제가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정말 정말 추천했던 제품이고 피부가 뒤집혀질 때나 꾸준히 계속해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일단 여기 성분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성분의 이름인데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정말 좋은 성분이었어요.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맹신합니다. 얼마나 좋았길래. 네, 말씀해보세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세럼으로만 많이 나오지만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여러 가지 제품들에도 조금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치. 이거 바르면서 제가 제일 많이 효과를 봤던 거는 피부의 결케요. 트러블이랑 나는 거랑은 또 별개로 트러블 하나도 없는데 푸석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쓰기 좋은. 왜냐면 이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이 결케어에 정말 좋고 약간의 미백 효과도 있어가지고 안색을 좀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르면 피부가 약간 맨들맨들한데 그게 지금 발라봐야 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세럼을 이렇게 여러 개 쓰고 있잖아. 어떨 때는 뭘 쓰고 이거 어떻게 나눠?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눠? 일단 그날 그날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른 편인데 내가 오늘 피부가 좀 예민하다 하는 날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진정 효과 있는 걸로 많이 써주고 있고 그게 아니라 좀 노멀한데 나 오늘 화장 좀 잘 먹고 싶다. 오늘 트러블은 없다. 매끈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걸 써주고 있어요. 다음은 이 제품인데 이거는 코스알엑스의 더 레티놀 0.5 오일입니다. 레티놀이 각질 개선, 미백, 노화 방지 효과가 있어서 이 안티에이징으로 잘 쓰이는 성분이거든요. 안티에이징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레티놀을 모르셔서 안 된다. 또 20대 후반이 되면서 이런 케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일단 왜 레티놀 제품이 정말 많은데 왜 오일로 선택을 했냐면 오일이 일단 건성인 저한테 보습감을 잘 챙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크림이나 세럼에 섞어서 쓰고 싶어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치, 오일이 그게 좋은 거. 근데 저는 전 또 수부지다 보니까 오일을 막 듬뿍 바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는 전 절대 못 쓰고 인구가 얘기한 것처럼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서 섞어서 내가 원래 쓰던 기초에 살짝 이제 스며들듯이 쓰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딱 한두 방울만 섞어도 확실히 이 보습감이 더 충전이 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잘 쓰고 있고 한두 방울씩 쓰다 보니까 오래 쓰더라고요. 근데 막 리치한 가벼워. 느낌이 전혀 아니다. 약간 엄청 얇은 막 정도의 가벼워요. 그 거의 이 브링그린 그 이거 징크테카 정도? 진짜 그 정도 정도에서 살짝 더 오일리한 정도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섞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티놀이 좀 자극적이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유량이 적은 것부터 조금씩 섞어서 쓰거나 테스트 해보면서 이 용법이나 용량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 그리고 약간 꿀팁 있다면 특히 바디로션에 섞어 쓰면 진짜 미친 듯이 좋아요. 몸에 그럼 어떻게 돼? 몸이 좀 이렇게 맨지맨지? 진짜 맨지맨지라고 이렇게 딱 보면 매끈해 보이는, 사실 오늘은 안 발랐어요. 딱 보면 매끈해 보이는 느낌이 나요. 바디로션에 섞어 쓰는 꿀팁도 또 얻어가고요. 다음에 쓰는 게 모델링 팩입니다. 얘는 앞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쫙 깔아놨을 때. 근데 얘가 너무 시선 강탈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치워야 될 것 같아. 난 진짜 개인적으로 모델링 팩까지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진짜 존경해. 이렇게 대용량 사가지고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용량 맞춰가지고 막 팩 볼에다 섞는 사람들? 아 진짜 크게 될 사람. 너 되게 크게 될 사람이다. 야. 일단 이건 제가 쿠팡에서 샀는데 처음에는 이걸 추천받았는데 모델링 팩 자체가 워낙
귀찮다라는 편견이 많기 때문에 해볼까 말까 하다가 진짜 큰맘 먹고 사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면 진짜 효과도 좋은데 일단 무슨 느낌이 제일 좋았냐면 모델링이 팩볼을 맨날 섞어서 하고 관리를 하는 나의 그 이미지 아 그 뽁에 취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챙긴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모델링 팩 하는 여자 남자친구가 교인아 뭐해? 이렇게 불렀을 때 이거 딱 이렇게 얼굴 셀카 보내면서 나 지금 모델링 팩 하고 있어 관리하는 여자 아, 나 지금 관리 중 쉿 관리 중 일단 기본 스킨케어를 다 해주는데 크림만 남겨놔요 그리고 그 제품들을 다 바르고 나서 잘 흡수시켜준 뒤에 모델링 팩을 섞어서 올려주는데 피부 속 안에 공기가 없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유효 성분들을 쫙 밀어 넣어주는 거죠 이런 느낌이네 얼굴 위에 기초가 떠다녀 근데 그 위에 이제 모델링 팩을 쫙 해가지고 얘 너 들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넣어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모델링 팩의 효과를 많이 보시려면 각질 케어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질이 많으면 이걸로 아무리 눌러도 유효 성분이 잘 들어가지 않겠죠? 제가 모델링 팩을 좋아하는 이유가 트러블이 나면 얼굴에 열감이 많아지잖아요 맞아 이렇게 되기만 해도 뜨겁지 홍조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 모델링 팩이 쿨링감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올려주는 순간부터 아 차가워 하면서 올릴 정도 진짜 시원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진짜. 그러시는 거 집에서 진짜.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아, 어우 너무 차가워 첫경험에 첫경험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떼어낼 때 피부 온도가 진짜 그냥 맞아, 찬물에 맞아. 담가놨던 것처럼 시원해져요 맞아 맞아 그 진짜 열감 있으신 분들은 모델링 팩 조금 귀찮아도 자주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긴 맞아, 맞아. 해요 약간 뭐 꿀팁이 있다면 모델링 팩은 좀 도톰하게 얹어주는 게 좋아요 도톰하게 얹어줘야지 떼기도 편한데 이게 얇게 얇게 해주면 이 모델링 팩 자체도 굳거든요 그래서 빨리 굳어서 떼어낼 때 피부에 너무 거칠거칠하게 달라붙어 있거나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톰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만 시간을 잘 지켜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저는 한 이틀에 한 번씩 해요 이틀에 한 번? 진짜 크게 되시겠어요 사실 진짜로. 일주일 다 한 적도 있어요 중독된다고 하더라 이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엄청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취한다니까? 이게 날 한 나는 아쉽게도 중독은 안 돼가지고 이게 또 모델링 팩 자체도 너무 고영양 케어에 속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그치, 그치. 간격을 두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해주는 게 그나마 노멀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 대비 이 린제이가 좋은 게 뭐야? 그 느껴지는 게 일단 제가 써본 거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된 거는 요 린제이의 티트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 소분된 걸 많이 써봐 많이 써봤는데 확실히 그 일회용은 써보면 진짜 이게 모델링 팩이 야매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진짜? 오. 진짜 이걸로 해보면 완전 다릅니다 아 그 느껴지는 게 이게 진짜 모델링 팩이다 이런 느낌? 약간 걔네는 좀 어설프게 말랑거리는 느낌인데 얘는 진짜 쫀쫀하게 딱 붙어있는 느낌? 이제 크림입니까? 네 크림 되게 많이 쓴다 크림만 종류가 여러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또 건성이기 때문에 크림 단계가 약간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요거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세럼이랑 같은 라인 판도텐산 크림이에요 요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또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수딩 크림이어서 정말 가볍게 레이어링 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데일리로 좀 시원하게 가볍게 바르고 싶다 하는 날에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호불호 거의 안 갈리는 기본의 기본. 충실한 그런 수분 라인 이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어서 이건 짧게만 그냥 보여드리고 요거 브랜드 요즘 되게 자주 보이는 거예요 에스네이처 에스네이처의 스쿠알란 크림인데 이게 제가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을 때 또 피부 공부를 하다가 공부 되게 자주 하신다 그게 제가 생각보다 공부를 자주 하는데 성분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스쿠알란이라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 스쿠알란이 들어간 크림을 찾자 해서 올영에서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걸로 요거를 선택을 했었어요 스쿠알란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 피지에랑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를 관리해주면서 모공 관리도 해주고 근데 이게 스쿠알란 자체가 또 그 수분감이 굉장히 많은 성분이어가지고 저 같은 건성들이 진짜 바르기 좋아요 건성이 바르기 좋은데 사실 여름에 너무 많이 올리기에는 좀 유분감이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피부에 얇게 올려주면 이게 그렇게 화장이 잘 먹습니다 아 느낌 딱 알겠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샵에서 진짜 자주 발라주는
그 화장 쏙쏙 잘 먹는 그런 제형감들 있잖아요. 이제 완전 무난하게 바르기 좋으면서 좀 보습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 이게 진짜 바르면 피부가 엄청 말랑말랑해져가지고 화장도 잘 먹는데 이게 수분감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이 수분감을 잘 유지를 시켜줘서 베이스도 수분감 있게 잘 올라가는 그런 크림이에요. 다음으로는 요 유리아주의 크림인데 이 유리아주는 뭐 립밤이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 크림도 정말 좋아서 추천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피부 장벽도 개선해주면서 수분감을 진짜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보습에도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스킨케어 단계 마지막에 약간 나이트 크림, 수면팩 느낌처럼 크림을 마지막에 레이어링을 해주고 있어요. 어, 근데 생각한 것만큼 무겁진 않다. 정말 무거운 느낌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촉이긴 한데 수분감이 진짜 많이 느껴지는지요. 이 막이 좀 확실히 좀 생성되는 느낌이고 지금 아까 앞에 보여준 이거 넘버즈인이나 이 에스네이처보다는 좀 더 보습감이 무거워.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막 엄청 꾸덕한 막 그런 막 라메르 같은 그런 크림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제형감으로 치면은 1, 2, 3 이게 제일 무겁지만 여기서 제일 무거워도 별로 무겁지가 않아. 이게 제가 써보고 정말 감동이었던 게 이제 술 마시고 온 날도 씻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진짜 단계를 다 바를 힘이 없어서 얘만 그냥 냅다 바르고 잤는데 뭐 술 마신 다음 날 되면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온몸이 건조하고 목마르고 피부는 마를 모에 건조한데 얼굴만 반질반질했어요. 오, 그러면은 이거 술 마신 다음날 약간 해장크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귀찮을 때 무조건 얘 하나만 발라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연고랑 디바이스 이렇게만 남았네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실 동아제약의 에크논 크림이랑 노스카나겐. 일단 에크논 크림 먼저 소개드리자면 요거는 붉게 올라오는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요런데 트러블 위에 발라주는 거거든요. 가벼운 연고 같은 제형이라서 바르기가 쉬운데 이렇게 발라주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트러블이 좀 빠르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근데 뭔가 안에 농이 너무 가득 차 있거나 좀 안에 딱딱한 트러블의 본체가 있는 그런 트러블들은 가라는 앉았는데 만져보면 안에 뭔가 씨앗이 계속 있어. 뭔가 남아있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진짜 붉게 막 터질 것처럼 올라오는 그런 화농성 여드름의 효과가 좋았고 주의하실 거는 너무 뭐 퍼지게 바르기보다는 스팟처럼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 노스카나겔은 통털을 케어해주는 제품이어서 바로 올라온 트러블에는 바르면 안 돼요. 효과가 아예 없겠네. 효과도 없지만 오히려 그 염증을 더 자극시킬 수도 있어서 트러블이 다 가라앉고 그 후에 흉터가 생긴 부위에 발라주는 건데 이거는 뭐 발라주면 한 일주일 뒤에 보면 조금 뭔가 트러블이 까맸던 게 희끗해진 느낌은 들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좀 오래 발라야 알 것 같은데 저 최근에 이렇게 입 주변에 트러블이 많이 났었는데 요거를 한 일주일 정도 좀 꼼꼼히 발라주니까 확실히 옅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 노스카나겔 바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바르고 그냥 얹어두거나 그냥 뭐 발랐다 끝이 아니라 요거를 한 20번 이상은 딱 거기에 잘 흡수가 되도록 비벼줘야 된대요. 어, 그래? 문질문질 해줘야지 그 효과가 더 잘 난다고 하고 요거 바른 다음 날에는 무조건 선크림 뭐 낮에 발랐으면 그 위에 무조건 선크림 이런 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바이스. 아니 이거 기초 털기 할 때마다 무슨 후원사 메디큐브인 것 마냥 메디큐브 제품이 하나씩 꼭 나오거든. 근데 진짜 광고 아닙니다. 메디큐브가 워낙 이 디바이스 시장의 탑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사용하기가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제품이어서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디바이스가 엄청 많은데 저도 워낙에 이제 효율충이다 보니까 하나 딱 제대로 이제 정말 오랫동안 쓴 거는 부스터 프로가 저한테는 저도 짱이긴 해요. 그럼 이게 모드가 뭐 에어샷도 있고 막 이렇게 그 볼륨 차오른 MC도 있고 그럼 네 개 중에 뭘 제일 많이 써? 나는 에어샷이랑 MC를 제일 좋아해. 저는 부스터. 왜냐면 이제 발랐던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그냥 날아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최대한 밀어 넣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롤링 하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5분 꽉 채워서 사용하는 중 입니다. 뭐 이거는 많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넣어놓은 제품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나이가 이제 뭐 40대, 50대 분들이거나 정말 좀 센 그 주파수 같은 것도 센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보다는 진짜 딱 전화 교인이 나이대 정도에 이제 디바이스 좀 입문하시는 분들이거나 손이 자주 가고 너무 비싸지 않은 거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쓰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스터 모드 말고 저는 MC 모드도 잘 쓰거든요. 그 MC 모드로 이렇게 그게 아마 미세 전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볼륨 넣어주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팔자주름 쪽을 이렇게 밀어서 올려준다거나 여기 입 옆에 심볼볼 부분을 올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 써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킨케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인구가 진짜 자기의 찐템들을 어제 막 기획안처럼까지 막 다 작성해가지고 거의 막 3시간 가까이 우리 재롱이들한테 올바른 정보 주고 싶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네 아주 기특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재롱이들한테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들 여기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들로 제가 어떻게 스킨케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지도 제 채널에서 곧 올라올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